밭에서 쓰고 버린 검고 기다란 영농폐비닐, 농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 흔한 영농폐비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양오염뿐 아니라 산불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서면 신매대교 인근.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갓길에 사다리차를 세우고 전봇대로 다가갑니다. 전기줄에 엉킨 검정 비닐을 손으로 걷고 잘라냅니다. 농가에서 쓰고 방치한 영농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전기줄에 걸린 겁니다. 비닐이나 은박지는 전기가 잘 흘러서 전력선에 접촉하게 되면 정전은 물론 전선 단선에 의한 안전사고나 화재로 이어질 그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흘 동안 축구장 560개 넓이에 달하는 산림 400여 헥타르를 태운 경북 영덕산불의 원인은 전봇대의 농업용 폐반사필름이 닿으면서 튄 불꽃이었습니다. 영농 폐비닐 제거 작업이 있었던 곳 인근입니다. 지금도 전봇대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영농 폐비닐들이 놓여 있습니다. 산불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농가에서 쓰이는 영농 폐비닐은 전국적으로 30만 톤. 이 가운데 60% 정도만 수거돼 재활용됩니다. 나머지 10만 톤은 다른 농업 잔재물과 함께 방치 또는 매립되거나 불법 소각되는데 이때 국내 초미세먼지의 8%가 넘게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사활동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태울 때는 당연히 많이 나오고 특히 비닐 같은 경우는 석유계 물질이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독황 물질이 또 배출이 되죠.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 영농 폐기물 소각 경험이 있는 농가의 절반 이상이 소각 이유에 대해 버리기 힘들고 귀찮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영농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